안녕하세요. 카카카입니다. 겨울철에 특히나 필요한 사륜 차량, 거기다가 더불어 타이어까지 거의 신품급인 차량 EQ900 준비했습니다. 이 차량의 스펙은 EQ900 3800cc 사륜의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.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죠. 18년식 4월에 등록한 아직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. 키로수는 약 97,000km 탄 차량이고요.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신차가는 1억 1,200만원이고요. 4인승인 VIP 시트가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차량의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후드 상태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요. 후드 상태는 돌빵 스톤칩 같은 거 전혀 없이 제 기준에서는 정말 깨끗하고 100점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쪽 재질, 여기가 좀 까지기가 십상인데요. 여기가 까지면 보통 복원이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돼요. 그런데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. 하단에 있는 범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범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하고요. 조수석도 스톤칩 없이 굉장히 깨끗하네요. 범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조금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자, 전면부에 보이시는 운전석 조수석 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요. 하단에 보이는 주행 표시등 또한 불나간 거 없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후면 쪽에 트렁크 먼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. 트렁크도 눌린 부분, 문콕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하단에 범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범퍼도 크래치, 뭐 스톤치 뭐 전혀 없습니다. 눌린 부분도 전혀 없고요. 범퍼도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. 뒤쪽에 리어 램프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주행 표시등 또한 운전석 조수석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트렁크를 지금 열었는데요. 제가 지금 딱 한눈에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깨끗한 EQ900과 동일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밑에 또한 개봉한 흔적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뭐 곳곳에 보면은 비닐을 뜯지 않은 부분들도 꽤 보이는 거 보니까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앞에 프론트 휀다부터 리어 휀다까지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. 깨끗한 상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중간중간에 문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.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모두 100% 복원을 해서 거의 준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조수석으로 넘어왔는데요. 운전석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 바 없이 여기도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흠잡을 곳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타이어 상태 제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데요. 거의 85에서 90% 정도 지금 트레드가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연식을 보면은 22년도 11주차에 타이어 4개를 모두 교환을 했어요. 보면은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. 타이어는 제가 봤을 땐 4만에서 한 5만 킬로 정도는 무난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휠 상태 또한 저희가 4장 모두 아주 깨끗하게 복원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전혀 흠이 없습니다.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. 들어가기 전에 소프트 클로징 도어 잘 작동하고요. 실내 운전석 시트 상태 이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. 렉시콘 스피커, 전면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, 핸들 상태는 요 정도 상태 유지 잘 되고 있고요. 당연히 반자율 주행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. 아주 광활한 12인치의 디스플레이도 잘 들어가 있고요. 기어 노브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하이패스 기능, 조수석에 메모리 시트 또한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뒷좌석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. 마찬가지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 잘 작동하고요. 이쪽은 요 정도 시트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. 역시나 전면부보다는 앞에보다는 깨끗하게 더 확실히 시트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죠. 뒤쪽에는 이렇게 리어 모니터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. 통풍 시트부터 해가지고 VIP 시트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.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저희가 지금 엔진룸을 개폐를 했고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엔진 상태의 소리 아주 깨끗한 소리, 경쾌한 소리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닫아볼게요. 매우 조용합니다. 현재 엔진 미션 상태 성능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 지금 위쪽에 성능 기록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모두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. 혹시나도 문제가 생기면 아직 제네시스 쪽에서 약 6개월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. 현재 이 차량 신차가 1억 1,200만원, EQ900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프레스티지, 현재 저희 카카카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4,190만원입니다. 4,190만원.
아직 10만 킬로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이 EQ900 같은 경우에는 5년하고 12만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모품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엔진 미션 뿐만이 아니고요. 다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 카카카에서는 요새 아주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? 너무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맞춰서 무려 84개월 동안 갚을 수 있는 저금리의 할부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월 납입금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점,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셀링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차가 법인 차여서 의전용 차량이 아니라 법인 대표님이 기사분을 두시고 운용을 했던 차량이어서 기사분께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탔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. 저희 카카카에서는 일반 다른 채널과 다르게 거의 상태 보시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여기 깨끗하다 저기 깨끗하다 깨끗하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모두 완벽하게 복원을 해놓고 문제가 있으면은 다 잡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니면은 차량에 시승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주저 말고 전화 주시면은 저희 카카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카카카였습니다.